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4일 새벽 2시 47분입니다. 요사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상당히 계산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운동권 정관 예우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한때 운동권을 했다고 그걸 가지고 평생 동안 우려먹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도덕성이 형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훈계까지 한다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비판을 쏟아 놓았는데, 이틀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의 과거를 그냥 막 하나하나 조근조근 씹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6차례나 언급하면서 공격을 한데 대해서, 그날 국회에서 있었던 세미나에 참석한 한동훈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서영교 의원을 딱 집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류의 말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시죠? 마치 깨끗한 척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지적을 했어요. 서영교 최고 위원의 과거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외워서 작심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도 운동권 출신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이시죠. 이렇게 걸고 들어갑니다. 이 서영교 최고위원은 1983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을 했고, 86년에는 총학생 회장을 지냈습니다. 이 시기 운동권 활동으로 생긴 전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 4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해 7월에 특별 사면 됐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과거 홍보물에서 이런 정과에 대해서 총학생 회장 시절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여 투옥됐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서용기 의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채우신 분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딸과 동생을 잇따라 보좌진으로 채용하여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 시족 의원실이라는 조롱이 나온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가 대학 휴학 중이던 딸을 5달 동안 인턴 비서로 채용했던 사실은 2016년 6월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2015년에는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썼다가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보좌관 자리에 가족을 채용한 것인데, 당시 기준으로 인턴 비서의 연봉은 1761만 원, 5급 비서관 연봉은 6805만 원이었습니다. 후원회 회계 책임자도 오빠였다고 합니다. 수도권 한 대학 교수였던 서 최고위원의 친오빠는 서 최고위원의 후원회에 회계 책임자로 등록하고 총 2760만 원의 인건비를 다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동훈 장관이 꿰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한동훈 장관은 또 서영교 의원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 떼간 분 아닌가요? 보좌진 월급의 후원금 전용은
이른바 시족 의원실 해명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당시 서영교 의원은 원래 근무하던 인턴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일을 도와주던 딸이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면서 딸의 급여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후원금으로 냈다고 했습니다. 보좌진을 채용하는 데 쓰라고 지급된 인건비를 자기 후원금으로 돌려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가족이 아닌 보좌진 월급 일부도 후원금 계좌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채용한 4급 보좌관으로부터 2015년 5월에서 9월 기간 매월 100만 원씩 모두 5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난 건데 서영교 최고위원은 자발적 후원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 서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기 지인 자녀의 형사사건에 압력을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서 전달했던 분 아닌가요? 완전히 꿰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서 최고위원이 2015년 5월 국회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자기 방에 불러가지고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 아들 이모 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한 사건입니다. 야, 국회의원이 판사를 청탁하기 위해서 부르면 되겠습니까, 이게? 국회 판사 행정부는 서로 상권 분립 원칙에 의해서 절대로 월권을 하면 안 되죠. 부하처럼 다루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민원은 당시에 김모 부장판사를 통해서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게 보고가 됐고, 문용선 당시 서울 북부 지원장을 거쳐 서영교 씨가 부탁한 이 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1월 검찰의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언론 등에 공개됐는데 거기에 서 최고위원의 청탁 사실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서 최고위원은 당시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였는데 이 재판 청탁 의혹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가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자료를 보고 검색을 하고 서영교 의원이 당신이 이야기한 주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도 운동권 정관여우냐? 어떻게 이런 비리를 저질러 놓고 나를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 역시 한동훈 장관 대단합니다. 사실과 논리로 무장했으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인들은 특히 좌파 정치인들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판할 때 반격이 꼭 들어온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